자, 금문교는 365일 중에 267일이 안개에 쌓여 있는 데입니다. 여러분 오늘 그 날짜를 제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역사적인 순간. 자, 이런 날씨가 좋은 건 왜예요? 정승명덕입니다. 제가 어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. 아, 정승명덕이에요. 정승명덕. 오케이. 땡큐 베리 머치. 자, 오른쪽에 자 보이는 게 이제 그 오클랜드 베이브리지라고 해서요. 저 다리도 이제 그 금문교하고 진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. 근데 저 다리 2층으로 돼 있죠. 위로는 금문, 가고 밑으로는 아래로 내려오는 그 우리 한국의 그 잠실에나 그 어디죠? 잠수교 같이 2층으로 돼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저게 1987년도에 지진 났을 때 6.8 지진 났을 때 한 판이 강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네 대나 본드 발진했어요. 그래서 그걸 막 그 현장에서 헬리콥터 촬영을 하다가 다 꺼내 올렸는데 한 대가 시동 걸어서 돌아가는데 놀래가지고 89년도에 참 주우를 쫙 당겨서 봤는데 그게 현대였던 거 알아요? 그때부터 현대가 유명해진 시간이에요. 현대차가 야 좋다 봐라 다 본드 박혀서 한 대만 살아가지고 엔진이 시동이 걸려도 돌아가는 걸 보고 현대가 그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. 가장 큰 차이나타운
Welcome aboard. Today we are headed out on a cruise around the San Francisco Bay. They are hiding today. You can always hear them. Approaching the Golden Gate Bridge. Developed actually compared to the